1998년 소니는 야간 촬영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촬영 기법을 적용한 나이트비전 캠코더를 출시하였습니다. 출시 당시 아무 문제 없었지만 너무 잘 만든 나머지 조금이라도 어두운 색상의 옷은 적외선이 통과하여 그 안에 물건이 카메라에 잡힐 정도였습니다. 반투명과 가까운 필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카메라 외관은 일반 카메라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악용하여 사람의 나체를 찍는 등 불법 촬영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 소니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급하게 리콜을 하였지만 모든 제품을 회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.